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보쌈 만들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저희 남편이 보쌈을 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해줄 건데요. 지금 마늘이랑 파를 사러 갔어요. 집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필요한 재료, 마늘, 그리고 파, 그리고 사과, 반개 정도 필요한데 저는 하나를 다쓸 거예요. 그리고 양파 한 개, 그리고 된장, 그리고 이거 통후추. 저는 이따가 돌려서 이거 몇알 뺏어 쓸 거예요. 그리고 생강은 예전에 사서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쓸 거예요. 그리고 돼지고기 포크밸리로 한 팩을 샀는데 이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제 냄비에 물을 넣을 건데요. 물은 1리터에서 한 1.5리터 정도? 그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. 가스불을 미리 켜놔가지고 물을 빨리 넣어야 돼. 처음에 보쌈 만들 때는 실패를 많이 했었는데 또몇번 하다 보니까 성공하게 되었어요. 잘 모르시겠다 하실 때는 물을 보쌈용 고기가 물에 잠길 만큼 물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여기에다가 먼저 양파 그리고 사과, 생강, 그리고 저는 이 양파 껍질도 깨끗이 씻었거든요. 통째로 겉으로 씻어 넣었다가 벗겨봤더니 뭐 거뭇거뭇한 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다 다시 벗겨서 깨끗하게 씻었어요. 양파 껍질도 좀 넣어주고, 그리고 생강. 아, 지금 마늘이랑 대파를 같이 넣어야 되는데, 남편이 곧올것 같아서 일단 이거 먼저 넣었어요. 여러분은 꼭 마늘이랑 대파를 꼭 같이 넣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다가 후추도 넣을게요. 후추는 한이 정도 넣을게요. 여기에다가 된장을 풀어서 넣어주실 거예요. 이거 한 스푼보다 조금 많게 넣거든요. 이거를 물에다 풀어줄게요. 남편이 마늘이랑 대파를 사와가지고 지금 넣을게요. 된장은 제가 미리 풀었어요. 아까 된장은 한 스푼보다 조금 많게 떴다고 했는데, 두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. 뭐든지 봐가면서. 원래는 저는 평소에는 커피를 안 넣고 하는데, 오늘 한번 커피 한번 넣어볼게요. 커피를 조금. 아니는 것 같아. 이렇게 펄펄 끓기 시작하면은 고기를 넣어줄 건데 아까 덩어리였던 고기를 이렇게 잘랐거든요. 이거 넣어줄게요. 근데 넣으실 때이 지방 부분이 밑으로 가게. 이거를 밑으로 살이 위로 올라오게. 이렇게 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센 불에 끓일게요. 지금 센 불에서 15분 정도, 20분 정도 끓이면 이렇게 되는데요. 지금 보면 겉에는 익었지만 속은 아직 안 익었어요. 이렇게 찔러보시면 피가 안 나올 정도로 익히셔야 되거든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중약불로, 중불이나 중약불로 한 15분 정도 더 끓일게요. 이제 중약불로 15분 정도 끓였거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, 이걸 뭐라 그러지? 여기로 옮길 거예요. 포크로 찔러보셔서 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보셔야 되고요. 털이 있네, 돼지 털. 먹을 때. 이렇게 해서, 이렇게
이제 찔 거예요. 이제 찔 건데 여기에다가 소주 있으시면 소주 넣으셔도 괜찮고요. 청주, 뭐 맛술 다 괜찮대요. 근데 저희 집은 지금 뭐 소주, 뭐 청주 이런 거 없고 이게 맛술인가? 맛술밖에 없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막 끼얹어 주세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약불로 이 상태에서 약불로 15분,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쪄줄게요. 그럼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이제 보쌈이 완성되었어요. 꺼내셔서 꼭한김 식힌 다음에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. 한번 썰어볼게요. 침이 막 고입니다. 맛있을 것 같아요. 되게 잘 익은 것 같아. 자, 보쌈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보쌈 만들어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. 자기 얼른 먹어보세요, 어떤가. 새우젓하고 마늘하고 이렇게 해서 그림자로 떠봉 보였어. 맛있어? 네, 맛있대요. 남편을 위한 보쌈 요리 끝!